약간 내 빛깔이게 있어. 핸들 커버는 이렇게 약간 조금 전보다는 어두운 컬러로 바꿔봤어요. 이 색깔은 바닐라 베이지 색상이고요. 1.5kg 정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유채리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코나를 탄 지 이제 1년 거의 반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 분위기를 좀 새롭게 바꿔주고자 그 핸들 커버랑 차량용 시트 커버를 한번 새롭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전시용 차량을 샀잖아요. 근데 그때 긁힌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엉덩이 앉는 부분이 이게 시트가 까져 있는 거예요. 까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호 차원에서 이제 이 시트를 좀 써서 좀 보호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때마침 딱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딱 저한테 어울리는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잘 써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겨울에는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이게 애초에 이게 좀 두꺼워서 그냥 이것만 있어도 따뜻한 느낌? 한번 틀어볼게요. 엉뜻 과연 뜨거워질 것인가. 한번 엉차를 틀어볼게요. 곧 차가워질 거예요. 엉뜨도 되니까요. 엉차.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어요. 엉차도 되네요. 리벨라. 엉차도 되고 엉뜨도 됩니다. 핸들 커버는 제가 전에도 다른 색상으로 해봤었는데 이거는 핸들 열쇠는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에는 색깔이 좀 더 밝은 베이지였는데 지금은 조금 어두운 베이지죠.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자, 퀵 레디언스 충전기. 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 개나 꽂을 수 있어요. 세 개의 기기를 하나로 충전. 80W. 디자인도 엄청 이뻐요. 오. 완전 고급지네요. 이쁩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딱다. 오, 불 들어, 불 들어. 오, 어둡게. 오, 색깔이 바뀌어요. 오, 멋있는데? 나 줘. 색깔이 심지어 7가지예요, 7가지. 오빠가 이거 쓰면 되겠다. 태! 태! 이게 갑자기 안 보이네요. 오, 얘가 예쁜데? 이거 오빠 쓸래? 그래도 이것도 18W네. 18W가 뭐가 중요해? 그래도 하나 되잖아. 나도 있거든? 분위기를 항상 바꿔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분위기를 변화를 줘봤어요. 어때요? 이쁜가요? 제가 1년 반 타면서 그동안
단점이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이 코나를 타면서. 근데 최근에 제가 가족끼리 좀 멀리 장거리 운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뒷좌석에 탔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좀 울렁거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운전이 거칠어서 그런 건지, 근데 제가 거칠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브레이크가 살짝만 밟아도 좀 확 밟히거든요. 가벼우니까 좀.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빠가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제가 운전을 할 때는 모르는 그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괜찮았어? 원래 SUV가 뒤가 꿀렁거리는 게 있어요. 아, 그래. 근데 코나가 좀 더 꿀렁거린 건가? 좀 더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오빠도 브레이크 밟아봤잖아. 그러면 네. 좀 확 밟히지 않아? 잘 밟히지. 그래서 이게 좀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뒷좌석에 이제 타는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브레이크도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그러니까 제가 살짝만 밟아도 확 이렇게 밟히니까 아빠가 막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셀을 밟을 때도 이게 저는 그냥 살살 밟았는데 이게 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고. 근데 보면은 시속 막 50밖에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뜨는데? 저압이라고 떴어요. 저압이 두 개나 떴어요. 이제는 세 개. 포켓에 들어있네요. 근데 이 조그마한 걸로 공기압을 넣을 수 있다고? 너무 신기한데? 거의 블루투스 기계처럼 생겼어요. 오, 이렇게 조그만 게 오.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충전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참 발달했네요. 자, 뒤에는 이렇게 있고요. 아기자기. 그리고 여기가 충전하는 데인가 봐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오, 멋있어. 로봇 같아. 자, 이렇게. 오! 우와. 그래서. 짜잔. 이게 심지어 충전이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전거, 자동차, 공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모드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는 자동차니까 딱 이렇게 해서 하면 되네요. 이렇게 밸브 클립이 안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꽂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꽂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넣는 거. 오, 어, 어, 뭐야? 아까
연기 압이 딱. 자, 이렇게. 타이어 주입기가 생각보다 사용법이 쉽고 간편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꽂고 그냥 꽂고 하면은 끝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그 바람 빠지는 소리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딱 꽂고 나면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손가락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짠! 바람 넣기 성공!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비소 이런 데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이제 이걸로 그 공도 넣을 수 있고 바람 자전거도 넣을 수 있고 짱이에요.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라서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가 알루미늄으로 장착되어 있대요. 그래서 과열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손상 걱정도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짱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염 방지랑 흔들림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무로 세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때 편하겠죠? 그리고 공, 튜브,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이런 등등 다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최고겠네요. 어우, 일어나야죠. 그래서 곧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미리 이렇게 탱커를 준비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자, 당황하지 말고 겨울을 대비합시다, 여러분. 자꾸 나한테 잔소리. 왜 그러는 거야? 과속 방지 탑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는 거야. 왜 차가 오는데 가시는 거예요? 제가 부딪히니까 본인은 괜찮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왔잖아. 가려면 진작 갔어야지. 늦게 출발했다 이 말이지. 아까 차가 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그래? 차 가자마자 슉. 어때요? 또 잔소리라 듣기 싫은가 보구만. 아 진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진짜. 그러니까 잔소리 하나 보네 내가. 스무스한 게 하나도 없어. 턱턱 막히네. 네? 우와. 오늘 21도야. 오늘 더워요. 오늘 덥습니다. 둥글게 둥글게. 관종. 관종 3세. 무슨 관종이야? 운전하면서 카메라를 튼다는 것 자체가 관종이에요. 아 무슨 얘기야. 기분 좋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본인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그 이랬던 잔소리 안 하고. 역시 제가 좀 뛰어납니다. 아 어이가 없네. 내가 에어컨 틀면은 잠시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라 그랬는데. 안 돼. 농도가 증가돼서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됐대잖아. 누가 보면 현대에서 뭐 그 실습 나온 사람인 줄 알겠네. 진짜. 요거 그 농도 측정 잘해줘 되게. 네, 현대 뼈를 그 묻으시면 냄새 나는데 되겠네. 지나가면은 바로 이렇게. 다음 차는 그랜저 모세요, 그랜저. 다음 차는 포르쉐. 포르쉐 살 돈이 있나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와, 보자. 우리 약속했잖아. 그런 걸 뭐라 그러냐? 허세라 그러는 거.